안녕하세요. 샵투웨어. 여러분들이 전혀 웹을 모르고 뭐 비전공이라고 하더라도 웹 디벨로퍼가 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. 기간은 한 6개월로 해볼까요? 6개월 정도로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과정으로 하면은 웹 개발자로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한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. 맨 처음 배우실 거는 기본적으로 HTML을 배우시고, 그리고 CSS를 배워야 돼요. 이게 기본이거든요. 이제 HTML이 웹페이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구조 짓는 것이고요. 그리고 CSS가 기본적인 이제 장식을 해줄 수 있는 건데, 샵투스쿨에 보면은 공개된 걸로 있어요.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생기초 IT 과정, 여기서도 HTML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. 또 이렇게 그 보이는 쪽을 만드는 거를 프론트 엔드 개발자라고 하거든요. 그 프론트 엔드 관련해 가지고 역시 HTML, CSS 강좌가 있는데, 물론 무료고요. 이거를 먼저 해요. 이렇게 이제 보름 정도 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바스크립트를 배우셔야지 돼요. 역시 자바스크립트 관련한 강좌들 뭐 인터넷에 널려 있고요. 샵투스쿨에도 물론 있고요. 제가 그 URL은 동영상에 넣을게요.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그 동적인 이제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건데, 그냥 대세라고 보시면 돼요. 반드시 하셔야지 되는 거.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, 뭐, 앞서 했던 HTML, CSS는 한 보름 정도면 될 거예요.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 부분은,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시간을 들여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. 이건 자바스크립트는, 오래 하면 할수록 좋아요. 충분히. 이걸로는 기간을 한달반 정도 잡아주세요. 거기까지 이제 했으면은, 그 다음에, 이제 나머지 한두달 정도, 아니에요. 두달 필요 없겠다. 한 달. 이제 한달반 했죠? 또한달 정도는, 역시 그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그런 라이브러리로 리액트 같은 경우. 그리고 또, 프론트 엔드 응용 기술, 앵귤라 같은 경우 이쪽을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. 요거는 이제 그 샵투스쿨의 섹시한 웹 개발자를 위한 프론트 엔드, 백엔드 콜라보에 있는 과정이거든요. 다들 이 과정으로 가요. 이게 제일 정석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갔나요? 네달 정도 됐죠? 그러면 나머지 기간들은 백엔드 부분을 이제 하셔야지 돼요. 나머지 기간 동안 그 백엔드 쪽으로 SQL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하셔야 되고, 그 외에도 뭐 MongoDB 같은 경우도 하시는 거 좋고요.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겠죠. 그런 걸로는 뭐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 이용해가지고 올린다든지, 또는 구글 클라우드 이용한다든지, 이쪽까지 배우면 됩니다. 즉, 프론트 엔드 부분에서 HTML, CSS, 자바스크립트 등 하고, 그리고 또 응용 기술 앵귤라, 그 다음에 노드.js 같은 거 하고, 그 다음에 백엔드 부분에서 서버 쪽 하고, 그리고 실제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한 포트폴리오를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이제 면접들 보고 이러면은 충분히 웹 개발자로서 성공적으로 나가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샵투였어요.